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이혼이 흔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과 달리 이혼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연예인들의 경우는 아예 자신을 알리는 무슨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이혼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혼한 사람이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움츠려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일보 전진하고 있는 거라 볼수 있죠. 아예 오해 마십시오. 이혼을 권장하고 두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요새는. 이혼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혼한 사람, 자신이 실패자나 죄인처럼 옥죄며 살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던 커플이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것으로부터 상황이 변하고 악화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속했던 제도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혼. 누구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또 다른 누구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혼이 축복일지 상처일지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하여간 오늘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5가지 심리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맞지 않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이라는 더 이상의 공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결혼제도는 개인의 중대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속박과 구속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 좋은 결혼제도가 말이죠. 이게 결혼제도의 아이러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구속과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혼이란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5가지 심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개인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야 천차만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 심리를 크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른바 이혼의 심리학이죠. 이혼을 결심하는 5가지 심리. 첫 번째, 징벌과 복수의 심리입니다. 징벌이란 말 그대로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말이잖아요. 배우자의 외도, 불륜을 경험했을 때 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심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자신을 두고 다른 이와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지만,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보복 심리도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핀 배우자가 무엇을 변명해도 곱게 들리지 않는 상황. 의심은 더해지고 억측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결국 의심과 억측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불순한 연놈들에 대한 통쾌한 응징과 복수의 방법만 골몰하게 만듭니다. 네가 나 없으면 제대로 인생 살수 있는 것 같아? 응, 그래. 한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네 인생 좆대봐라. 뭐 이런 심리인 거죠. 드디어 배우자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높은 징벌이자 최후의 카드인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징벌과 복수를 위한 카드로서 이혼은 생각보다 바람핀 배우자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람핀 배우자는 지금 배우자보다 상간상대에게 마음이 더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는 배우자의 이혼 통고는 외도 사실이 발각돼서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곤혹스러운 불륜 남녀에게 배우자가 나서서 이들의 숙제를 대신 풀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토니를 시원하게 뽑아주는 거죠. 더구나 이런 징벌과 복수를 위한 이혼은 분노가 최고조를 이룰 때 감정적으로 결심하게 되는 까닭에, 결심한 당사자 역시 이혼을 위한 꼼꼼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이혼 후 실질적인 패배자는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일 수도 있게 됩니다.
바람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기는커녕 대신 선물을 안겨주었고, 다급하고 감정적인 이혼으로 경제적인 실익도 챙기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징벌과 복수를 위한 이혼은 현명한 방법이라 할수 없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복수를 위한 이혼을 하시겠다면 아주 냉정하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할 일입니다. 감정은 다 버리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판단하에, 계산하에, 치밀한 계산하에 하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혼을 결심하는 다섯 가지 심리, 두 번째, 취소입니다. 취소하고픈 심리죠. 이 심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서 생기는 심리라 할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1, 2년 지내다 보니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꿈꾸던 것과도 다르고 기대했던 배우자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모든 걸 결혼 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자상하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던 남편이 결혼 후 슬슬 무관심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면박까지 줍니다. 갓난아이와 온종일 씨름하고 집안일 하느라 심신이 피곤한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는커녕 TV만 본다거나 컴퓨터 게임만 하는 남편에게서 인생의 반려자는커녕 이기심과 배신감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권위주의적이고 냉담하며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자 결혼을 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오판 중에 오판이었어요. 남편 하는 짓이 어찌나 끔찍이도 아버지와 비슷하던지, 또 마음고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물건 잘못 구입하면 반품과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더 늦기 전에 결혼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냥 컴퓨터 리셋하듯, 포맷해버리듯, 잘못한 결혼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의 시간, 이혼으로 싹 지워버리고 싶은 심리죠. 이혼을 결심하는 다섯 가지 심리, 세 번째, 탈출입니다. 악몽과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내리는 심리죠. 학대받는 배우자들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폭력적인 가정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살게 된 아내들이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하거나 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고 구속하면서 잔소리를 해대는 배우자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이런 하소연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는다. 폭언도 듣는다. 처음에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젠 그만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탈출에 성공하기도 여간 어렵지 않지만 성공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에 오랜 기간 시달리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거죠.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여 지금도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빨리 탈출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다섯 가지 심리, 네 번째, 혐오입니다. 흔히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또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남보다 더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이혼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면이 달라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좋았던 그 연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에게 무덤덤해지면서 균형을 맞추던 배우자의 다른 생각과 행동이 이젠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벗은 옷을 옷장에 넣지 않고 침대 위에 걸쳐 놓는 것과 같이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조차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적하면 배우자는
비난과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처음부터 비난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질릴 만큼 질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상대 배우자라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그 배우자도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서로의 못마땅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소비 습관 등 모든 면으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급기야 배우자의 숨소리조차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오랜 기간 서로 다투다 보면 묵은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싫어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혐오의 감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혐오의 대상과는 함께 살수 없죠. 그렇게 둘은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다섯 가지 심리, 마지막 다섯 번째, 욕심입니다. 이혼이 자신에게 안겨줄 여러 이익을 계산하고 결정하게 되는 심리죠. 반대로 이혼하지 않으면 겪게 될 상대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싶어 선택하는 이혼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예로, 배우자와 재산 문제 또는 빚이 얽혀 있거나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할수 있겠어요. 새로운 이성이 나타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불이 붙고 함께 살고픈 욕정이 일게 됩니다. 전혀 새로움을 기대할 것도 없는 지금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상간자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죠. 그게 더 자신의 인생에 더 이로울 거란 그런 판단이 쓰기도 하고요. 또 TV 드라마의 전형적인 스토리라인처럼 배우자를 좋아하지만 성공과 출세를 위해 돈과 권력을 쫓아 배경 있는 이성을 선택하려고 이혼을 결심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이와 정반대로 이혼한 것 이상으로 망가지고 단절된 부부관계지만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아 배우자의 고통을 더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정서적 이혼을 겪고 있으면서도 함께 살고 있는 쇼윈도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Like a Hellcat. 이혼. 이혼한 커플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예, 이혼은 사랑의 종말이라 할수 있겠죠. 그 사랑의 종말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결혼도 이혼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